우리가 이제 성령이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부부도 하나죠. 근데 이제 이 부부가 이미 법적으로나 신분적으로 하나잖아요. 결혼하면서 하나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부부는 참 화목하고 행복한 부부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부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교회도 성령이 하나님과 거듭나게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한 가족입니다. 하나죠. 자, 이미 하나이면서도 또 이 교회는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여기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건 사실은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말씀이 1장부터 3장까지 다루어 주는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 여기 이제 그 영어에 보면 peace라고 나와 있죠. 물론 우리 영적인 상태도 포함되겠지만은 어떤 관계 속에서의 평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또 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이 모든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 되게 했는데 바로 이 평안에 매는 줄은 뭐겠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하게 하고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를 통해서 평안에 매는 그 줄, 줄이 이제 바로 우리를 그 줄로 이 성령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령이 하시는 모든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가장 중요한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2장의 내용의 핵심들입니다. 우리가 2장을 보면은 그래서 우리 한 것 잠깐 한번 복습을 하는 의미에서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 것은 계속 반복해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한두 번 듣게 되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제 그것이 이제 내 것이 되고 내가 이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말로도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이 필요하거든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에베소서 이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4절을 보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해 주셨다. 선택해 주시고 5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7절에 보면 은혜의 풍성함을 딱 그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 속량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통일되게 하셨다.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자, 이렇게 이제 쭉 그 논리적인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를 아들 삼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통일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깨닫고 믿을 수 있게 하셨고 그 성령으로 우리 인치셨다. 이런 이제 그 논리적인 순서가 쭉 나오죠. 그러면 이 에베소서에서는 1장에서 얘기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 삼아 주셨다. 사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때 무엇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받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하나님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심각하게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거든요. 자, 이제 이런 그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면서 바로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이번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은 분들은 다른 것 다 몰라도 이거는 꼭 깨닫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이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 여기서 이제 아까 7절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이 속량 그걸 풀이하면 죄사함을 얻었다. 죄사함에 대한 죄가 완전히 사함받았다고 하는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10절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통일됐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는데, 그것은 아까 우리 13절에 나오는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이 구원의 복음. 복음을 듣고 너희가 그것을 믿어서 약속의 성령이심 인침을 받았다. 자, 이것은 그러니까 이 객관적인 진리를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고 확신하게 하는 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이 객관적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사했다.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이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서 깨닫게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령께서 오늘이라고 하는 내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2000년 전에 이루신 이 사실을 내가 깨닫게 해요. 이거 체험이죠. 체험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4절에 나오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든지 이 아들 삼으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비체험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을 사모하거나 열망하거나 이러질 않았어요. 우리가 존재하기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들을 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에베소서 2장은 뭐냐? 2장 1절부터 한 10절 정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는가를 설명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요? 여러분 태어난 순간부터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요? 이 마귀의 자식이고 죄의 종으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부자로 태어나든지 가난한 자로 태어나든지 내가 어떤 신분으로 태어나는 것은 그거는 내 운명이 다 결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날 때 이미 다 결정돼요. 내 신분이라고 하는 게. 그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아담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이제 그 살아있는 동안에 아무리 선을 해가고 발버둥 쳐도 내가 이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른 말하면 이것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다든지 이런 과정이 없이는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2장 1절에 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이제 거듭남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느냐. 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공중구세를 잡은 자 마귀에게 또 세상 풍속을 쫓고 그 다음에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게 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의 그 구원받기 전에 우리 실상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비극적인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설명들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를 아들들 삼으셨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과정이 이제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죄사함의 과정을 쭉 설명한 게 2장 11절부터입니다. 2장 1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는 너희는 그때 구원받기 전이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또 무할례의 땅이요. 12절은 그때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이게 굉장히 비극적인 상태죠. 우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 13절에 이제는 이 구원받기 전에는 이제 구원받은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방금 전에 찬송했었죠. 바로 우리가 이 보혈로 이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14절에 우리가 이제 이 주님이 화평이신데 둘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에 대한 계명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으로 지어 화평양하시고, 또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피,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 이 둘이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걸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평안을 주셨다. 자, 이제 2장 11절부터 18절 쭉 말씀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 여기는 비무기처 남녀노소 동성을 막론하고 이 안에는 모든 인종과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지고 하나 되고 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 아닌 것이.
그래서 2장 1절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수직적으로 회복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모든 사람이 하나님 되었다고 하는 연합에 대한 교류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각각이 구원받아서 성령께서 이 가족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의 시민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 몸으로 삼게 하시고, 하나의 성전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었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이제 2장에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가지고 이 연합하게 하셨다. 이게 이제 이 2장의 중요한 연합에 대한 진리를 쭉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부터도 쭉 그런 얘기 했는데, 이제 3장 5절에,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죠. 이런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상속자가 되고, 그 다음에 한 몸의 지체가 몸이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두가 하나 되었다고 하는 이런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가 이제 1장 2장에서 쭉 얘기를 했어요. 자, 4장 우리가 돌아가서, 자, 4장 3절에 보면 이 평화를 가져오는 줄, 이 복음이죠. 평안에 매는 이 줄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가족이고 한 몸이고, 우리는 이 분리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자,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부모들이 자녀들을 내리 사랑해요. 또 우리 형제들은 서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제 형제 관계를 지내다 보면 어떤 경우는 이제 얘들이 막 거짓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또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싫죠. 그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약점 때문에 우리는 그를 미워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과 달라요. 감정과 다르죠. 그러나 부모는 여전히 사랑합니다. 내 육체의 형제들도 여전히 사랑해요. 자, 우리도 팔남매가 있는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좋아가지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 말을 잘 듣지 않아요. 대화하면 거의 독점을 해요. 그러면 그 형제는 내 형제고 내가 늘 사랑해요. 그러나 그 사람하고는 좀 왠지 거리를 두고 싶은 거예요. 같은 형제지만. 그런데 어떤 경우는 우리 형제 중에 한 형제는 또 게을러요. 정리정돈이 안 돼 있어요. 막 옷을 입으면 그냥 막 젊었을 때 다 벗어놓고 나는 가서 정리하고. 그거는 좋을 수가 없죠. 그러나 내 형제예요. 나는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또 이제 어떤 경우는 세상을 좋아하고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막 게임이나 노름이나 낚시나 막 놀기 좋아하고 바람기가 있고 절제력이 없고 내 형제지만 사랑하지만 그거는 싫어해요. 그 죄는 싫어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이 자존심이 강한, 또 감정이 예민한, 어른을 잘 안 알아보고 이 말들이 거칠고 이 어떤 것에 대해서 예민한 이런 또 형제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싫어해요. 그걸 좋아할 수 없어요. 그 죄에 대해서. 그러나 내가 그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부모라고 한 존재는 자식을 절대적으로 사랑해요. 내리사랑해요. 형제들은 이 관계가 형성되면 내 형제는 무조건 사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 계속 흘러요. 부모가 예를 들어서 저 아이에 대해서 막 때리고 욕을 하고 막 어떤 때는 침묵을 가하고 오래 가하고 이래도 다 사랑의 표현이에요.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형제가 다 사랑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전체에서는 이 사랑을 얘기할 때 뭘 얘기해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보내신 누구인 걸 믿느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형제예요, 이제. 그 믿음을 확인하면, 아, 저 사람은 영적인 형제구나. 혈육의 형제구나 하는 것처럼 형제예요. 형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속성과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그가 잘한 거나 못한 거나 모든 것을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싫어하고 좀 교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와 자녀라는 관계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 또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관계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연약이 있고 나도 그렇고 상대도 연약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많은 그런 그 이 예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3절에 보면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힘써 지키라. 이거는 어떤 그 전쟁을 해가지고 땅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했어요.
이제 수호하고 방어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예요. 우리는 이미 주님이 모든 승리를 이겨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됨을 위해서 다른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된 것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수호하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기 위해서 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는가? 무엇으로 하나되게 하셨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어떻게 하나되게 하셨어요? 성령이 무엇으로 하나되게 하셨어요? 제가 방금 얘기한 대로 이 3절에 나오는 이 평화를 가져오는 줄. 예,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하나되게 했고, 십자가가 이제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하나되게 했고, 그 다음에 수평적으로 인간과 인간을 하나되게 하는 연결교류가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피,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합시켰고, 모든 인간을 하나로 연합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평화를 가져오고, 그 평화는 평안을 가져왔죠.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자마자 영적인 평안이 왔어요. 자, 이 평안과 평화를 가져오는 줄,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이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걸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했고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게 했어요. 자,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제 힘써 지키라. 마치 이것은 부부가, 너희가 이제 부부다. 이미 부부로 하나 되었으니까 이제 부부로서 서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평안에 매는 줄, 또 이 평안에 매는 줄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는가, 이 성령님이 무엇을 통해 하나 되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가, 이게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그래서 제가 오늘은 4절부터 6절까지를 교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이거는 이제 성숙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딱 하나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가 필요해요. 하나는 교리적으로 딱 하나 돼야 돼요. 이 교리적으로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불교나 막 유교나 다 막 하나 될 수 없어요. 기독교는 굉장히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에요. 왜냐하면 진리는 여럿이 될 수 없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여럿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여럿이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다 부정하고 적대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 그 이 불교 이제 어떤 그 이런 그 불교 사원이나 이런 절간 가면 어때요? 저걸 어떻게 때려 부셔가지고 이걸 수양관으로 만들까? 이런 생각하죠. 근데 불교 사람들은 훨씬 달라요. 교회에 오기도 하고 성경을 뭐 교양 과목으로 필독서를 읽으라 그러기도 하고 뭐 예수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고 훨씬 불교는 관대하고 포용력이 넓은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는 진리가 없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4절부터 6절까지는 이 교리적인 부분, 무엇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하나 되었는가, 사도 바울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 군인들을 그 훈련할 때 두 가지 훈련을 하죠. 한 가지는 뭐죠? 정신 교육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실제 훈련을 해요. 이 몸을 막 훈련하고 기술을 가르치고 막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탁월한 그런 기술과 그 이렇게 탁월해도 정신적이 제대로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아무리 기술이 좋고 아무리 총 무기 사용을 잘하고 몸이 날렵하고 막 신출귀몰 해도 만약에 정신적인 무장이 안 된다 그러면 도망갈 수 있어요.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그래서 이 북한도 그렇고 남한도 그렇고 이 정신 교육을 잘 시키죠. 내가 이 정말 목숨을 바칠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이 싸움이. 내가 조국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칠 각오로 정신교육을 시킵니다. 정신교육을 시키고 또 뭐예요? 또 이제 몸을 단련하는 훈련을 시켜요.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가는 거죠.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도 우리가 이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항상 그 학습훈련을 아주 많이 시키잖아요. 우리 실전에서 이제 직장에서 가서 실전 하게 되는데 이런 것과 같이 이 사고방식의 훈련, 그 다음 실제 행동이나 또 행동방식의 훈련, 이 두 가지 항상 같이 가야 돼요. 이 두 훈련은. 근데 우리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바로 정신교육이에요. 이 교리교육입니다.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제적인 윤리예요. 행동이에요. 행동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그러면 행동을 다루기 전에 반드시 정신적인 무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 이제 사실은 1절부터 2절까지는 행동에 대한 부분을 다루거든요.
이 실천에 대해 행하라 이렇게 이렇게 해라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 교리 부분을 다룰 때는 항상 서술문이에요. 항상 이렇게 이렇게 했다 서술문이에요. 근데 행동 부분을 다룰 때는 항상 이 명령형입니다. 권고하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 권고하고 명령을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다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했던 교리를 또 계속 중간중간에 삽입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정신적으로 너희가 교리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2절까지 행동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살아라 얘기하면서 또 다시 교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 받았느냐,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구원 받았느냐, 이 교리를 다시 환기시키면서 이 행동을 해요. 왜냐하면 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이는 사실은 기독교는 단순한 도덕이나 윤리가 아니에요. 이 복음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상기함으로써 행동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라, 그냥 인내하라, 이건 도덕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많은 강단에서 뭐 율법 그 십계명 설교하고 윤리 설교, 이 교양 설교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이 성경의 메시지하고 전혀 달라요. 그냥 말을 한다고 그게 메시지가 아니에요.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무엇에 근거해서 내가 구원 받았고 어떻게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고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인내하고 이 모든 이런 이 덕목들은 이 교리와 관계가 되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할 때도 하나됨에서 기도했죠. 우리가 하나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도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도 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이제 에베소서 전체 주제요.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고 계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궁극적인 그 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토록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뭐냐면 이 연합입니다. 통일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 바로 이 죄가, 바로 사단이 이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죄의 속성은 분리하고 쪼개고 나누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이 죄의 세 속성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하나 되게 하고 연합시키고 이 연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이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 되게 하셨던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4장 3절에 나오는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그냥 뭐 개모임이나 동창이나 무슨 뭐 지원 학연 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 되자 해가지고 하나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하나됨이에요? 영적인 성격이 하나됨이에요. 이 연합의 성격, 연합의 특성, 연합의 본질은 뭐냐면, 성령께서 창출하시고,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이루신 연합이에요. 영적인 성격의 연합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않고는, 성령이 내주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 될 수도 없고, 하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진정한 하나됨이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1차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리고 상태적으로 실제 이 하나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거듭난 사람들과의 많이 이룰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영적이고 비영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육신적인 말씀을 굉장히 존중하고 성령 인도하시면 민감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굉장히 자기 생각과 방법과 자기 상식대로 그냥 살아가는 충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거듭났지만.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성령 안에서 연합은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사람들 가운데서 연합을 얘기해요. 물론 이것은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성령이 이 구원받자마자 우리는 한 가족 안에서 한 피로 구원받은 한 가족이에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영적인 성격의 연합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가, 4절에서는 이제 몸이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성령님이 나오고, 5절은 주도, 이제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6절에는 하나님. 이제 여기서는 그 지상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아가죠. 이 경험적인 순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에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 나오고, 성령님 나왔죠. 논리적인 순서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이제 경험적인 순서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제가 늘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4절에 세 번 나오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오, 소망이 하나다. 또 5절에 주님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 6절에 하나님도 하나. 도한 몇 번 나와요? 예, 일곱 번 나오죠. 그래서 일곱은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면 몸이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반드시 이 머리가 아니고는 절대 몸이 하나 될 수 없어요. 머리. 그래서 이제 먼저 여기 이제 4절에 몸이 하나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주적인 교회를 얘기합니다. 이 몸은 하나예요. 우주적 교회는 하나예요. 오순절부터 주님 오실까지 이 우주적 교회는 하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 그래서 이제 이 한 이 몸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몸에 대한 비유를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과 이 로마서 12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은 놀라운 그 서로 다르면서도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어요. 근데 이 통일성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머리의 통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가 제외된다 그러면 절대 통일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과 머리의 통제를 잘 받는 사람들끼리의 연합이에요. 그렇지 않죠. 절대 연합이 불가능해요. 그거는. 상태적으로 봤을 때. 물론 신분적으로 우리는 다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몸이 이 하나라고 하는 말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 몸의 비유가 가장 좋으냐 하면 이 하나됨의 성격을 가장 뚜렷하게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몸은 절대로 따로따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설교를 하는데 이 몸의 모든 지체들은 한 목표를 향해서 전체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곳에 내가 가시가 찔린다 그러면 온 신경은 거기에 집중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머리와 몸은 이 불가분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서 이런 하나 통일성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몸이 이 하나다. 그래서 이 몸은 심장을 통해서 모든 곳에 피가 넘쳐나요. 피가 없는 곳이 없죠. 생명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이 몸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 심장을 통해서 사랑이 모든 지체로 넘쳐나는 이 사랑.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머리를 통해서 모든 진리와 그 다음에 모든 지시를 철저하게 받고 있는. 그래서 이 머리의 통지와 심장을 통해서 이 온 몸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피가 통하지 않으면 이거 죽은 몸이 됩니다. 피가 통하지 않으면 이 몸은 죽은 지체가 돼요. 우리가 가끔 이제 그 반신불수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몸이 부분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것은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지역교회로 얘기하면, 지금 이 일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피가 통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될 수가 있어요. 이 지역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몸이 이렇게 하나로, 그러니까 이 몸은 그 긴밀하게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어요. 철저하게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이 몸 지체들은. 그리고 어떤 것이 고통을 받으면 같이 고통하고 어떤 것이 영광을 받으면 같이 영광을 받아요. 또 누구를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입이 항상 자기만 처먹고 그런 거 자기만 자랑하고 남이 흉보고 지가 마음대로 다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저 우리 연합전선을 펴가지고 이 먹는 것을 중단시키자. 그래서 이 눈도 손도 발도 다 먹인 걸 중단했어요. 시간이 가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지체가 이제 힘이 빠지는 거. 모든 기능은 다 자기 기능이 있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각 다 기능이 있어요. 조용제가 혼자 앞에 나가서 다 얘기하고 말 말하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저 혼자 막 다 자랑하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그래 저거를 굶겨야 되겠다. 그래서 굶기면 어떻게 돼요? 이 몸 전체가 힘이 약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각각 주신 그 지체에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은사에 충실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몸이라고 하는 건 사랑 안에서 연합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몸은 굉장히 기능적으로 지체들이 그 효율적으로 움직입니다. 각각의 이 기능들이 서로 시샘하거나 경쟁하거나 이렇게 시기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서로가 서로를 유의하면서 어떤 목적을 향해 효율적으로 움직여요.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이 몸이 하나다. 그다음에 이제 이 성령도 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성령이 한 분이시다. 자, 이 성령님은 우리 개인을 부르실 때 어떤 이 사역을 하냐면 이 성령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비춰가지고 우리의 이 본 모습을 뭐 엑스라이라든지 뭐 이런 거울을 들여다 보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사람들은 자기 실체를 모르거든요. 그냥 자기 행동 차원에서 자기를 알지 잘 몰라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비춰주게 되면 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렇게 처참한 죄인이구나. 이 심각한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세요. 죄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합니다. 그 죄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되면 아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이 복음을 이게 깨닫게 하셔요. 성령이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깨닫게 하는 일을 하셔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들으면서 그 진리를 내가 마음으로 깨닫게 하셔요. 우리가 이제 우리 오종규 씨가 6년 전에도 여기 와서 복음을 들으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때 뭐 말이 별로 들리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집중해서 진짜 그러한가 해서 집중해서 들으니까 말씀이 그대로 막 들어오더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마음이 낮아지고 간절히 찾는 자들 안에 역사하게 되죠. 그들을 돕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지각하게 깨닫게 하고 나의 나된 모습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복음 안에 나타난 이 진리를 통해서 내가 깨달음과 믿음을 갖게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구원받게 하여 그래서 우리를 이제 구원받게 되면서 한 몸의 지체가 되게 하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 12장 13절에 우리가 하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이 중생하고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한 몸의 가족으로 연합하게 했어요. 이게 이제 성령의 사역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성령은 몸을 만드는 일을 하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몸이 어디서 왔는가 왜 생겼는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 그 몸은 활동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그 몸을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유기적인 관계로 만드는가 이 모든 사역을 성령이 하십니다. 각자를 개인을 구원받게 하셔서 몸 안에 하나로 만드는 것이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의 활동의 역사의 결과예요. 계속 깨닫게 함으로 영혼을 우리 일깨워 주세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해서 몸이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교회에 이 몸을 세우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 4절을 보면 부르심의 한 소망이 나오죠.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것이죠. 한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그 시골에서 섬마을에서 어떤 그 선생님이 그 시골에 가가지고 열심히 농군과 축구가 제가 영화를 봤는데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분이 열심히 막 얘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아주 막 그 저기 뭐냐 이 바닷가에서 막 그 이 뻘탕에서 막 뒹굴르고 막 엄청나게 훈련을 막 혹독하게 시켰어요. 그럼 얘들이 그 초등학생들의 전국 그 우승을 했어요.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제가 기억하기로 그 영화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한 목적, 한 소망, 한 비전을 놓고 그들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그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 감독은 감독대로 선생님은 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가 우승을 해야 돼. 이 목표를 위해서 해야 돼. 그 한 목표가 생기면 뭐예요? 딱 하나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했더니 한 소망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계속 그 얘기를 했어요. 이 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에베소 3장에서도 3장 18, 19절에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가 되게 하고 계속 주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사랑을 계속 경험하고 깨달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개인을 구원하시고 교회를 부르신 목적은 여러분 입학식 하고 결혼식 하고 그거 끝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서울대 합격을 했는데 액자에다가 그냥 합격증 하는 거 항상 그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나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요?
그때부터 이제 혹독한 4년 훈련이 시작돼요. 학습이 시작이 돼요. 전문 전공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이 한 소망,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고 궁극적인 그 목적을 향해서 계속 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한 소망이 있어요. 이 국가를 딱 연대시키는 건 뭡니까? 가끔 내란이 일어나고 막 국가에 서로 막 소요가 막 갈등이 일어나면 정치인들이 이렇게 그 안보 문제를 딱 들고 일어나요. 그럼 국가가 딱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일본하고 축구하면 어떻게 돼요? 딱 우리 국민이 딱 하나 돼버려요. 공동의 적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한 소망, 한 목표가 생기면 하나 돼요. 왜 이 교회가 분열됩니까? 우리 한 소망을 위해서 부름 받았어요. 이 교회는 한 목적을 향해서 이 한 목적을 바라보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목적,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힘쓰자. 이 한 소망이 없을 때 우리는 분열돼 버립니다. 이 한 소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이제 5절에는 그러면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시느냐? 이 몸을 세우는데 한 소망을 세우는데 이 5절에 나오는 그 재료는 바로 이 주님이에요. 주도 하나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죠. 하나 되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하나 됨으로 하나 됐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자가 그냥 밖에 나가서 항상 그냥 주어 터지고 오니까 부모들이 야 네가 남자답게 사내답게 굴어라. 네가 남자이니까 사내답게 굴어라 이런 것처럼 너들이 이미 하나 되었다.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 되면 힘써라 이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주도 하나다. 이 우리의 그 교회의 내용을 이루고 있고 교회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요 내용 핵심은 뭐냐? 이 진리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 여러분 예수 이 하나님도 되고 사람이 된 경우가 있어요? 역사 이래로 사람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하나님도 되고 사람이 된 유일성의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것은 아무도 흉내낼 수도 없고 그럴 수도 없어요. 이 불교나 다른 모든 종교에서는 우리와 같은 이런 진리가 없어요. 이 석가모니가 빠져도 이 불교는 건재해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그리스도를 빼버리면 껍질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대상, 사랑의 대상, 이 모든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의 유일성. 이 어떤 종교에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한 종교가 있습니까? 구원의 종교가 있습니까? 그리고 부활의 종교가 있습니까? 인간의 가장 딜레마인 죄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있습니까?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의 문제를 해결한 부활의 생명의 종교. 우리가 우리 어제 신화자 모찜이 이단들이 오면 나는 생명이 있는 종교를 하나님 믿는다고. 예,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감각적으로 알고 성경을 분별하고 깨닫고 이제 하나님을 아는 영생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알고 즐거워해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의 유일성, 하나님과 사람 대신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는 이 교회 안에다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하고 하십니다. 이 주도 한 분이시요. 그 다음에 믿음도 한 분이시요.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믿음은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은 믿음 A, 믿음 B로 나누면 여러분 구원받을 때는 누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형제가 참 믿음이 좋다. B라는 형제가 참 믿음이 안 좋다. 믿음이 커, 믿음이 약해, 믿음이 작아 막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믿음이 좋다, 나쁘다 이 얘기는 믿음 A에 속해요, B에 속해요. 예, B죠.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다 몇 달란트면 다 속전이 있어요. 다 믿음으로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부분은 믿음의 분량이나 수준은 다 달라요. 내가 매일 10년 돼도 믿음이 그냥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고 5년 돼도 믿음이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주님이 백부장에게 믿음이 크도다. 어떤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않았다. 왜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에 대해서는 다 달라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선택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믿음은 믿음도 하나요 했을 때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믿음의 수준을 얘기할까요? 처음에 믿음 구원 받았을 때 믿음 얘기할까요? 하나니까 이 힌트를 주겠어요. 다 이 믿음은 하나라고 했을 때 그거는 처음 구원 받았을 때 그 믿음을 얘기해요. 왜냐면 이 믿음 후의 믿음은 믿음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갖다 놓으면 서로가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처음 구원 받았을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내용, 그 믿음은 다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은혜 앞에서 교만할 사람이 있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내가 잘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믿음 구원받고 나서도 좀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더 깊고 더 넓고 또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맞추려고 하면 하나 안 돼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걸 깨달으면 내가 죄인이었고 이런 죄인인 걸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 되는 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이 믿음이 하나라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이 세례도 하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과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의 차이를 아세요?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거는 죄를 대신해 죽었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를 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나는 안 죽었는데 예수님이 대신해 죽었어. 값을 치러줬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인격으로 존재하는데 죄가 죽은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살았어요.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럼 로마서 6장에서 이걸 다뤄요. 로마서 3장에서 아까 믿음에 대해서 다룬다면 그러면 세례라고 하는 의미가 그 영적 의미가 있죠. 여러분들이 노아 방주를 가지고 이제 세례를 설명하죠. 여러분이 이 물은 심판을 의미해요? 구원을 의미해요? 홍수 물로 그냥 다 죽였잖아요. 심판을 얘기하죠. 근데 이 배는 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러면 배 위에 있는 사람과 배 아래에 있는 사람은 부활 생명 안에 있는 사람과 심판 안에 있는 사람을 구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묶어져가 다시 부활하는 죽음을 전제로 한 부활이 있어야만이 연합이 돼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로마서 6장 이걸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죽은 자로 산 자로 여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윗왕하고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싸웠어요? 다윗만 싸웠어요? 옛날엔 평면 전쟁이었죠. 대표가 나와서 싸운 거죠. 그러면 다윗이 이김으로써 이스라엘 전체가 이겼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로 하여금 다윗 승리하게 한 승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구원받고 나서 내가 내 힘이나 능력으로만 신앙생활은 불가능해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고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간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승리 안에 들어온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 생명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이제 여기서 세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세례도 하나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로마서 적어도 6장을 염두하고 한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딱 볼 때 물론 세례는 하나다, 의식적인 세례 하나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인 의미로서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어요? 좀 로마서 6장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예를 들어서 일본하고 축구했는데 우리 대표 선수들이 이겼어요. 그럼 우리 전체가 이긴 거예요. 우리가 졌어요. 다 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죽으심으로써 다시 승리하셨어요. 대표성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다 이제 승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 세례의 의미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우리도 함께 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례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아마 주님을 섬기면서 이 목회자나 일꾼도 이 교회에서 훈련받은 자들인데 사실 저도 이 부모 노릇 때문에 이렇게 이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이 일꾼을 목회자로 보면서
이 성도들도 훈련을 받게 되는데 아, 인간이란 이런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가장 잘 알게 되는데 가장 많이 실망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 때문이에요. 목회자는 그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실수나 연약이 다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망도 크고 상처도 오래갑니다. 이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어려운 일들의 투성이에요. 상처받는 일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나 이런 연약을 갖고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이런 잠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 통일성을 깨는 것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할 때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가 없이 오늘 내가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없이 믿음이 없이 이 세례가 의미가 없이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것을 내세우려고 하면 항상 이 하나가 되면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됨을 얘기할 때 지금 은혜로 여기 서 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이 교리들을 계속 1장부터 3장까지 얘기한 것을 다시 여기서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4절, 5절에서. 그래서 이제 이 몸 교회 진리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또 성령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이런 그 진리들을 일깨우심으로써 우리가 오늘 여기 하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6절과 나머지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